자, 화법작문 한번 봐. 오랜만에 화법작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하는데 화법작문은 비문학처럼 풀라는 게 뭐야? 똑같아, 얘도. 비문학처럼 풀라는 거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문장 첫 단락 잘 보라는 거지. 첫 문장 첫 단락 잘 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전개 내용 파악하는 거잖아. 근데 이 지문의 내용이 쉬워서 이것만 잘 파악하면 뒤에 나올 내용을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비문학 똑같잖아. 두 번째는 독해하면서 바로 문제 풀기. 오케이. 요것만 잘 지키면 돼.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요거 보면, 일단은 1번 같은 문제는 니네가 먼저 쓱 봐도 돼. 문제 쓱 훑어가지고 1번 미리 선택지 보는 연습. 이거 서술 방식이거든. 연습해. 평상시에. 서술 방식은 먼저 보고 선택지를 봐두는 연습. 그러면 읽을 때 내용뿐만 아니라 이걸 같이 보게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읽어야 되니까 요건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고. 3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을 활용하는 거라서 지문 읽으면서 기역, 니은 나오면 이거 바로 풀면 좋거든. 요거.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만약에 먼저 봤다라고 치면 선택지까지 보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선택지를 봐두는 연습을 하면 좋고 3번은 기억하고 니은이라는 윗글에 읽다 보면 나와. 그럼 이거를 바로 3번으로 와서 바로 풀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먼저 봤으면 바로 풀었으면 좋을 것 같고. 2번만 보기 문제인데 똑같아, 비문학하고. 보기가 나오면 보기 내용하고 윗글하고는 같을 거야. 동일한데 보기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야, 윗글에 없는 내용 일단 동일한 걸 토대로 한 다음에 없는 내용 추가. 아, 이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추가. 그럼 여기에 윗글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한다는 말 동의어 이퀄 좀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거지. 아,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없어. 일단 이건 인정을 하고 또 여기에 나온 내용을 동일한 내용인데 이거를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동일한데 요거하고 비슷한데 좀 아쉬움 남은 건 있지만 아 여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 요런 거. 요거 잘 보는 게 보기하고 연결하는 거지. 그 보기 읽을 때 요거 뭐가 있냐? 라고 찾으면 되는 거. 연습해. 패턴이 똑같아. 사관학교인데 수능하고 다르지 않지. 아직 사관학교 접수 끝났나? 안 끝났나? 관심 없나? 갈건 아니지만 한번 미리 가서 시험 보는 거 괜찮은데. 붙어도 안 가도 되잖아. 6월, 9월 정도 나 수능 난이도라서 이거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가서. 시험 자체가 싫지? 뭘한번더 봐? 그치?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도 충분히 괴로운데. 자, 1번 선택지 미리 봤다면, 1번에는 뭘 보기를 원하니? 선택지 보는 연습. 1번에 선택지 뭘 보면 좋겠니? 응? 공유라는 단어 봤어야지, 뭐. 공유. 청중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가? 나눠진 필요가 없어.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겠다. 이건 어디에서 쓰이는 거니? 관심 끄는 거는. 서론에서. 서론 부분에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서론 부분에서 그냥 공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돼. 2번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문제 사항의 심각성. 뭐 보면 되는 거니 이거는? 그 수치. 숫자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숫자가 있는지. 문제성 제기하는지. 발표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제시해서. 그러면 3.
이건 주제 제시를 했는지, 발표를 시작하면서니까 이것도 서론.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져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해야 되겠어? 라고 되어 있어. 4. 이건 중간에 질문을 던지는지. 그럼 물음표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예전엔 요것만 확인하면 됐는데 요즘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여그를 답을 하지 않고 이해. 너 이거 이해했어? 라고 이 질문의 내용이 야 이거 이해했니? 앞에 한 내가 설명한 거 이해했어? 이해도. 이 질문이지. 이거. 5번서도 지금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들에게 권유하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건 어디에서? 어떤 단어? 마무리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를 봐야 되냐고 5번에서. 권유, 권유. 마지막 단락에서 오는 건지 알았고 권유라는 단어를 내가 볼 수 있는가? 요거 이렇게. 서술 방식 자꾸 보다 보면 뻔히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 요거 연습하면 됩니다. 한번 봐봐. 비문학처럼 한번 해볼게. 자, 오늘은 나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됐네. 그럼 1번에 뭐? 3번 지우면서 가는 거지.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독해. 독해하는 연습. 지문 봤더니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다. 그럼 끝났네 이제. 그치? 비문학이네. 끝났잖아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세상을 바꿨어? 세상을 어떻게 바꿨어? 이걸로 어떻게 바꾼 거야? 끝났잖아요. 그치? 참신한 아이디어 뭐가 있었는데 이 얘기 할 거고 그걸로 어떤 세상이 있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어떻게 바꿨어? 이게 본론의 내용이잖아. 끝났잖아. 다 읽었지. 피문학이잖아요. 무조건 무작정 빨리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뭘 포인트로 벌써 봐야 되는 건가? 이거 자꾸 읽으라는 거지. 글이라는 건 언제나 굉장히 중요해. 조사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의도, 부사 하나에도 그 의도가 다 풀리는 거잖아. 여러분 수학여행 때 쓰레기 떠다니는 거 보셨죠? 몇 번 지우면 돼? 1번. 청중하고 같잖아.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섬. 여기 화면을 보시죠. 자료 제시. 자료 제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 습관적으로 뭐 지금 묻지 않았지만 서술 방식에서 자료, 특히 시각적 자료. 이렇게 시험지 나오겠지? 습관적으로. 태평양 섬이, 쓰레기섬입니다. 이 섬의 크기가 무려 우리나라 14배 밑줄 14배. 이런 숫자. 숫자 나왔으니까 이건 뭐고? 수치. 그럼 2번 지우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 있네. 봤더니 문제를 제기했어. 태평양의 쓰레기섬. 그럼 됐네. 이 쓰레기섬을 어떤 기술로 쓰레기섬 이제 뭐야? 치우는 거겠지? 그 기술이 뭔지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쓰레기섬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잖아. 그럼 문제 제기하면 일단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그렇지. 문제 제기하면 우리 비문학 논리상 원인이 나와야 돼.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해결되는 거 이렇게.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게 맨날 화작에 나오는 스타일이야. 그럼 무조건 이 문제. 그럼 쓰레기섬이 왜 쌓였지? 원인. 그 원인이 X야? 마이너스 X야? 그럼 해결책은 플러스 X. 이렇게 글이 전개된다는 거지. 포인트는 이런 걸 물고. 자, 이 쓰레기섬들 보면 많은 사람은 비로소 바다에 떠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거 다시. 문제 제기. 그래서 쓰레기섬이 생기지 않도록 바다의 쓰레기 수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지만 해를 타고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를 일일이 쫓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런데 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낸 사람이 이런 소년이야. 아직 우리가 중요한 건 없네.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돼. 이제 그 해결책을 짜낸 게 소년이야? 이런 얘기야. 그럼 아직 우리가 궁금한 원인도 안 나왔어. 16살 이 소년은 충격을 받았고 쓰레기 수거하는데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원인 동그라미 이제 나오는 원인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고 그는 환류라는 해류 현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원인 찾았네.
그럼 이제 원인 나왔네. 원인이 환류 도는 해류 때문이다. 됐네. 그럼 요거 해결하는 거겠지? 그렇다면 환류란 무엇일까요? 물었지. 중간에 물었지만 이거는 뭐 진짜 모르는 걸 물은 거지? 너희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묻고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얘기했는 거 이해했니? 이건 아니지. 중간에 물었지만 이렇게. 요즘 그래서 뭐 잘 내고 있어 문제를. 그 다음에 자료 제시. 기억 물었지? 지금 보시는 것이 환류입니다. 환류란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도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류를 타고 이동하는 쓰레기가 환류의 중심으로 모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바로 가 기억. 3번에서. 바다 주변을 돌고 있는 거. 쓰레기 섬이. 바다 나오고 러시아 나오고. 그러면 1번이 답이네. 3번에 1번. 자료 1은 쓰레기 섬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에서 활용한다. 그럼 자료 1과 이퀄 기억 환류 원인. 그럼 답 1번이지 뭐. 이렇게 빨리 풀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 내가 처음에 10분을 준 건 이제 빨리 풀고 그냥 대충 읽어라가 아니라 벌써 뭘 물어보겠네. 그걸 가지고 읽는 게 빨리 푸는 거고 문제 나오면 바로 가자 이게 빨리 푸는 거고 이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화법장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관학교 이런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주는 건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지 빠르게 이거 보면 뭐 별거 없다는 거지 아직 사관학교 신청 안 한 친구들 빨리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쓰레기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됐네 해결책 요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해결책이 나오는 거네. 그럼. 당연하겠지 뭐. 원인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니은 자료 제시. 이것은 이제 안 봐도 돼. 그 자료 니은 그림은 해결책인 거지 뭐. 됐지? 초습들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해결책은 V자 형태의 거대 울타리를 바다에 설정을 제안했습니다. 환류를 해서 떠넣어 어쩌고입니다. 기존 쓰레기 방식에 비해서 33분의 1이 줄었고 숫자만 밑줄 치면 어 구체화했네 7900배 숫자네 절반이네 어느 이런 거지 뭐. 마지막 이제 여러분 수거 방법의 아이디어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바로 의욕 그리고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라고 뭐 덧붙이네. 그럼 답은 1번에 4번, 3번은 그냥 1번, 그리고 이제 다 읽고 나면 2번만 딱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번으로 가서 맞더니 보는 방법, 학생 1, 발표를 듣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 심각성을 알게 됐는데 근데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 외에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 섬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을 추가 없는 거 추가 오케이? 학생 1. 이번 학생 2는 나도 문제 해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참신한 아이들 통해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넛지 이론으로 내가 활용해서 공토를 꽃밭으로 그럼 쓰레기 튀김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으로. 3번. 예전에 인터넷에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코에 꽂혀 괴로워하는 거북이 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아팠어? 더 마음이 와닿았어? 해양 쓰레기를 인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했을 것 같아. 해양 동물의 고통과 같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지. 거기 좀 아쉬운 거지. 그럼 13은 좀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1번, 선택지 1번.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어. 2번, 자기 아이디어. 넛지 이론으로. 3번, 자신의 경험. 빨대 코에 꽂혀 괴로워하는 거북이를 본 거. 4번. 13은 아쉬움. 이런 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5번. 신뢰성 의심. 틀렸지?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 의심하면 안 돼? 구체적 수치, 통계적 자료. 이런 게 있으면 신뢰성이고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구체적인 신뢰를 갖기 어려웠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문제를 낼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답 맞춘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 4번, 7번 똑같아. 잘 주어진 대로 읽어. 똑같아. 4번, 7번도 이게 화법하고 대화 이 대화를 옮긴
장문 두 개 결합이야. 이 말은 둘이 같다야 내용이 지금. 이렇게. 그럼 똑같아. 화법에서도 첫 부분, 첫 대화 부분을 범위로 잡아서 잘 읽으면 돼. 그럼 얘네 앞으로 어떤 대화 하겠네? 대화의 핵심. 내가 읽어야 될 포인트가 보일 거야.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을 장문에 그대로 옮겼을 거야. 그랬을 때 똑같아. 이 화법 쭉 가다가 특정한 제시문을 물으면 바로 문제로 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주로 여기에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어. 둘이.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이 화법의 내용이 이제 뒤로 왔단 말이야. 순서가 지금 왔다 갔다 바뀌고 있어. 얘가 앞에 올 수 있고 얘가 뒤에 올 수 있고. 근데 얘가 앞에 오면 더 쉬워. 얘가 앞에 오고 나면 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고쳐나가거나 뭐 등등 해야 되거든. 근데 이럴 경우는 쉬운 거야. 화법이 작년 수능에서는 이 대화 내용이 주로 뭐였냐면 이렇게 옮겨진 글을 다시 고치자. 고쳐쓰기의 조건들이었거든. 근데 이 조건들이 와 쭉 흩어져 있어가지고 어려웠지. 자, 요번 6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조건을 그렇게 묻진 않았거든. 그러나 또 조건을 물을 수 있으니까 혹여 요거 읽을 때 이 장문을 우리가 고치게 한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똑같이 읽으면서 바로 가면서 풀어라. 내용은 같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라는 거로 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다른 유형이나 이런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봤더니 4번 봐봐. 4번은 A. 그냥 바로 읽으면 돼. 그 달라 끝나고 나면. 5번 기역니은 그거 끝나면 바로 가면 돼. 6번 가의 B를 읽고 나서 바로 가면 돼. 7번 C 바로 가면 되고. 그럼 바로 가면 되는 거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지. 자 어쨌든 뭐가 앞뒤로 오든 간에 가다가 특정 단락이 나오면 바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명심하시고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앞부분에 미리 말해줬네. 토의 시간에 지난 토의 시간에 학생회 임원들은 학생회장 투표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그러면 회장 투표 방식 을 변경하기로 했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바꾸기로 결정하고 야 투표 방식 변경해야 돼.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뭐야? 어떻게 바꿀 거야? 그럼 이 말은 이제 뭐가 궁금해? 앞으로 나올 내용이 바꾼다고 이게 충전하는 변경, 변경 나오면 무조건 변경 나오면 야, 기존의 방식은 뭐야? 그럼 안 봐도 이거 왜 바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은 뭐야? 미리 알고 가야 비문학 독해라니까 X, Y 이거 왜 바꿔? 이게 문제가 있나 보지? 그럼 문제나 원인이 마이너스 X야? 그럼 해결되는 방식은? 플러스 X야? 그럼 다른 거지. 오케이? 그 얘기야 전부 다. 두 얘기는. 이 얘기일 거야. 미리 툭툭. 이 내가 지금 이게 화법 장문이 비문학처럼 풀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게 이 앞에 조건이잖아. 이게 비문학으로 서론이잖아. 다 맞았겠지만 얼마나 빨리 풀 수 있고 읽으면서 당연히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읽어야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할. 보통 애들 화법 장문 긴장하잖아. 큰일 났는데 이것저것 우왕좌왕. 왜 기준인데 왜 우왕좌왕이. 그걸 바로 가면 되는데. 연습해. 너희 특별히 그냥 화작 한 뭐 한 10회분 정도 한 100문제 정도 집중적으로 여름방학이나 뭐 좀 지나고 뭐 해둔가 해줄게. 평소에 뭐 이거 안 하고 한 집중해서 그냥 확 싫어 그거는? 그런가? 싫으면 안 하고 100문제 너무 많나? 미안해. 자 뭐 원하는 대로 뭐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학생 1 자, 요것도 하나 알아도 요즘 치사하게 내는 건 또 하나 뭐냐면 이게 학생 1이 했는지 2가 했는지 3이 했는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대화 나올 때는 요거 이게 누구 얘긴지도 그래서 얘네들끼리에서 서로 공통적인 얘기를 갖고 있는 얘는 애고 다른 애는 누구고 이것도 습관적으로 연습해. 연습이야.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 자, 홈페이지 올려보자 학생 1. 2. 투표 방식 변경하게 됐는데
새로운 도입 방식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왜 바꿨는지를 알리는 게 중요해. 학생사 맞아. 그럼 먼저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알리는 게 필요해. 나오네. 문제점 드디어. 근데 문제가 뭔데?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단체로 투표를 하다 보니 투표의 소중한 권리 인식하지 못하고 귀찮음을 행한 거다. 그럼 됐어. 문제가 뭐니? 기존 방식은. 단체로. 기존 방식의 문제는 단체로 정해진 시간에 끝. 그럼 새로운 방식은 뭐니? 논리로 가. 뉴 방식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자율 시간에. 그럼 다 읽었네 뭐. 다 써? 다 했어? 이게 다 한 거야? 그게 전부지? 아니니? 자식들 말이 없니? 그래서 작년 선거만 봐도 장난삼아 성의 없이 했어. 그게 무효표가 나왔잖아. 그래 작년 투표 결과를 보니까 무효표가 무렵 동그라미 15 또 나왔네. 별거 아니지만 뭐야? 수치, 통계, 근거, 구체적인 걸로. 별거 아닌 것처럼 수치 봐도 그 수치 민 그거야. 시험에서 15이냐 14이냐 13이냐 이건 묻진 않아. 그치? 그자 그걸 인용하여 학생들을 억지로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기존 방식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걸 근거로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기존 방식 문제가 있었다 해도 갑자기 투표 방식 바뀐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번 변경안을 우리 학생들의 이런 단어 일방적인 결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가 수차례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어떨까? 우리 일방적인 것이 아니야 라는 거지. 또 다른 문제점 일방적. 그게 좋겠다.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도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 새로운 방식도 얘기하자라는 거지. 변경된 방식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주체적인 판단, 민주. 그럼 여기 A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A는 세 가지 뭐가 들어가 있지? 기존의 문제, 첫 번째 기존의 문제 A에는 찾아냈어야 돼. 두 번째는 일방적인 학생의 결정이 아니라는 근거. 일방적이지 않다. 세 번째는 새로운 거에 장점, 뉴의 장점.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지. 별거 아니지만 내용이 다르잖아. 이 A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 이런 거 읽으면서 바로 캐치가 돼야 돼. 얘네가 이거를 올리는데 세 가지 항목이구나. 하나만 담은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게 읽으면서 구분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툭툭툭 이거 봐야 되네. 이해시키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네. 그럼 바로 A로 가. 4번 문제. 1번 학생 3이 장난삼아 성의 없이 투표한 경우를 언급한 것은 기존 투표 방식과 무효표의 인과관계에 있다고. 됐어? 기존 무효표 15개. 학생 2가 작년 통계를 언급한 것은 15표. 기존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됐어? 학생 1이 투표 방식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반응을 언급한 이유는 반발한 학생들도 고려했다는 거고. 됐어. 학생 2가 설문조사 결과에 반응을 언급한 이유는 학생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투표 방식 변경에 대해.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답이 4번.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로 했잖아. 학생 1이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언급한 것은 학생 3이 제기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변경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 B.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 목적은 투표 참여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주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 2는 B에서는 뉴 방식이 뭔지를 설명하자는 거지. 이거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매년 반별로 시간을 정해 단체로 투표하는 방식에 빨리 넘어가야지. 학생들이 이제 뭐야?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되겠어. 맞아. 투표장의 위치와 기표소의 배치. 그럼 됐네. 자율, 주체. 그래서 눈에 들어온 단어 시간. 그리고 뭐야? 위치. 이런 단어를 찾아내야지. 이걸 새롭게 알려주자. 배치도 달라졌다. 배치. 그럼 바로 B가 6번. 바로바로 가는 연습. B를 바탕으로 나의 D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D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 1번.
이유? 변경 이유는 B에 속하지 않잖아. 그건 A에 속했지. 2번 개수 안 나왔잖아. 기표소의 개수. 3번 시간. 그렇지? 됐어? 답이 3번이지. 4번 절차는 없잖아. 5번 참여 대상 없잖아. 그럼 3번 뭐 D까지 안 가도 끝났네. 되지?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그래 좋아. 그런데 투표 방식을 변경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투표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러면 새로운 방식에서의 새로운 문제점, 유의 문제점. 유의 문제점은 투표율이 하락하다. 어떻게 해결하지? 했더니 자 그러면 니은 캠페인 구호 같은 걸 만들어서 글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캠페인 구호 해결책 중에 하나겠지. 그럼 바로 가. 기억 니은. 5번. 기억에서 제기된 문제. 야 투표율 떨어지지 않을까? 문제. 그거에 대한 뭐 해결 방안으로서의 캠페인 구호. 그럼 됐어? 5번에 3번. C.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하나 들어갔네. 의의를 담고 C.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이제 수능에서는 요런 C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거든. 이걸 혼자 찾았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구호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 안에는 의의를 담고 그 다음에는 비유. 우리가 비유라는 거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뭐든지 속한다. 그 다음이 대구 방식. 대구는 다 알지? 그러면 7번의 답은 바로 와. C. 왜 답 1번이지? 스스로 대구가 되려면 봐봐. 똑같아야지. 스스로랑 대응되는 건 뭐야? 저절로. 오케이 굿. 찾아가는 관용어잖아. 피어나는 관용어잖아. 뭐뭐하는 뭐뭐하는 관용어. 투표 현장 명사. 여기 민주의식. 그러면 이제 대구는 됐고 그 다음 뭐야? 의의는 뭐니? 스스로, 저절로. 이게 뭐니? 아까 말한 자율이었잖아. 자율. 자율적으로, 자율적인 시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민주적인 걸 말하는 거지. 의의가 됐고. 의의란 핵심, 긍정적인 가치. 그럼 앞에 내용이 새로운 투표가 가지고 있는 자율, 개인적인 민주주의. 그 다음 비유는 뭐, 이게 뭐니? 피어나는. 꽃처럼 비유했잖아. 피어나다. 의식이 꽃처럼. 되지? 그럼 다 풀었네. 가면서 바로바로 풀 때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8번에서 10번. 똑같아 이것도. 먼저 보고 여기서는 가가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히. 그러면 가와 나 비슷한데 가가 역시 조건이고 이 조건을 그대로 옮겼는가 나의 글이. 이거 동일성 여부. 그럼 천천히 읽으면 돼. 그 대신 가의 조건이 지금처럼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으면 이거는 정말 수능은 제대로 낸다면 상관없더라도 이 글에 순서대로 와야 돼. 기억부터 미음까지. 그럼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은 자 8번 같은 문제 바로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읽었으면 첫 단락 읽고 기억 확인. 두 번째 단락 읽고 니은 확인식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돼. 이거대로 이거로 같이 매칭시키면 되니까. 읽으면서 바로 확인하라고. 8번 문제. 자 우리 9번 문제는 이번 6월 목에서 나왔듯이 자료 활용하는 문제. 자 100%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자료 활용할 때는 두 개의 자료를 함께 활용한 선택지부터 손해날 건 없으니까 나는 4번, 5번부터 볼 거라는 거지. 그럼 두 개의 자료 거기 나는 무슨 뭐 A, B 자료가 있다고 쳐. 그럼 주의할 게 뭐냐면 일단은 A, B 두 자료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돼. 모두 포함.
하나만 언급하면 안 돼. 1. 두 번째, 이 자료들의 관계가 인과성이 있으면 있는 걸로 언급해도 되는데 두 자료가 인과성이 없는데 인과성으로 엮진 않았는가. 이것도 꼭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세 번째, 이 AB의 자료가 여기에 있는 윗글하고 연결이 되는지. 요번은 살짝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좋은 문제도 좀 아쉬워. 9번 문제 뭐가 봐야 되냐면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의 뜻이 뭐니? 보완의 전제는 뭐니? 그렇지. 무슨 소리냐면 이거 어렵게 낸다면 좀 어려운데 윗글이 만약에 우리가 나라고 해. 나가 윗글이야. 나 윗글은 A만 말했어. B만 말했어. 근데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A에다가 플러스 A다시 좀 넣어봐. B에다가 플러스 B다시 좀 넣어봐. A다시 B다시가 이 자료의 내용이야. 그러면 이거 내가 에러 쓴 거는 A와 관련된 거. 그 자료 중에 A와 관련된 자료 중에 같은 범주에서 여긴 없는 걸 더 추가할 수, 같은 범주지만 추가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자료도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윗글에 없는 것과 연결시켜서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쉽게 자료만 그냥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만 물어봤어. 답이 너무 쉽게. 제대로 냈으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내가 내면 화법장면 다 틀리게 낼 수 있는데. 대충 봐서는 못 풀게. 10번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 10번 문제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이제 포인트야. 왜냐하면 내가 니네를 다 틀리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화법과 작문이잖아. 그럼 작문의 뜻은 뭐니? 글을 쓰는 거잖아. 그럼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봐야지 내용을 물으면 안 되거든 사실은. 진정한 작문 문제가 되려면은 약간 서론 본론의 결론에 인과관계 이런 논리관계를 알고 있는가 이게 글 쓰는 걸 물어봐야 돼. 그리고 작문이라는 거는 비문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시를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 시도 갖다 놓고 모든 영역 소설로 갖다 놓고 다 물어봐야 돼 여기에. 이거를 3인칭 전지적으로 고쳐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화자 입장에서 뭘 바꿔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거든. 왜 비문학만 하고 있어? 진정한 작문 아니지 이거는. 내가 출제위원회 안 들어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 돼. 난 비문학 현대시 고전 막 섞어놓고 막 이렇게 낼 거야. 내가 낸다면. 그동안 난 그렇게 냈어. 그래서 애들이 내 목에서 싫어했지. 이 뭐 문제 하나에 온갖 문제가 다 나와 영역이 막.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지 애들이. 그냥 못 먹는 감. 이퀄 나쁜 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10번 문제가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건 진짜 장문스럽지 살짝. 근데 내가 낸 다음에 이게 안 주지. 고쳐봐라라고 난 내지. 고쳐봐라라고. 그렇지. 10번 자 나를 쓴 학생이 초고의 마지막 문단. 이게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잘못됐나 봐. 이 문단을 보기로 고쳤대. 보기로 고쳤다는 말은 두 개. X랑 Y가 있을 때 이렇게 고쳤다면은 X와 Y에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야지. 달라진 부분 또는 첨가된 부분. 그 부분 왜 달라졌지? 그러면 이것들이 달라진 거에 대한 특징이나 이것들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게 답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낸다면 보기 주지 않고 그냥 네가 고쳐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아쉽지 수준이? 뭐 보시지 뭐. 자. 자, 가를 봤더니 또 잘 봐. 이게 왜 중요해? 분명히 비문학처럼 하라. 그중 앞부분에서도 제일 앞부분. 글의 목적. 뭐야? 학교? 스포츠클럽을? 도입? 하는 게 취지야. 그럼 이게 주제야. 쉽게 말하면. 이게 주제야. 그럼 바로 그냥 10번 문제 가볼게. 이거 하나 보고 10번 문제. 자, 우리 마지막 달락 가봐. 나에서 마지막 달락 고쳤다며. 보기에서 나의 마지막 달락
인생의 전 시기 중에서 청소년기는 육체와 정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다. 따라서 학업과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는 것 같잖아. 뭐가 문제야? 어? 이 글의 핵심이 뭔데? 스포츠 클럽 대회 도입인데 그 얘기 왜 빼먹었냐고. 마지막 단락은 다시 얘기할게. 마지막 단락은 결론을 들어 넣는 거야. 결론을 쓰는 기본은 앞에 주제, 이게 주제잖아. 결론은 주제. 그럼 결론은 주제란 주제 문장 쓰는 방법. 중심 화제에 이게 스포츠 클럽에 대한, 그럼 이거 꼭 넣어야 돼. 중심 화제를 넣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 글쓴이의 의견이나 이 스포츠 클럽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서술부로 담는 거거든. 이거 주어부 놓고, 이거 서술부 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 스포츠 클럽 도입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고칠 때 10번 문제로 안 줘놔봐. 10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들어가. 새로 달라진 게 뭐야? 스포츠 클럽 대회를 도입함으로써 체육 활동에 있는 학생들의 이거잖아. 이 말이 별거 아닌데 꼭 들어가야지. 스포츠 클럽 대회를 도입함으로써지. 그럼 이 단어가 왜 들어갔지? 그럼 10번의 답이 4번이지. 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스포츠 클럽 대회 도입의 필요성 이거잖아.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지. 목적이 첫 번째 그거였잖아. 그게 주제고. 이해됐니? 별 이건 뜻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문제는 뜻으로 푸는 문제가. 마지막 단락에는 그 얘기가 전체 주제에 이거를 담는 게 기본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뜻으로 푸는 거 아니다. 감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다시 와. 그래서 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낸다면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학교 교사와 학생 이러고 기억 니은 니은가 안 놓고 다음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그냥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부터 미움 주면 그것만 보잖아. 이 글이 나왔는데 봤더니 스포츠 클럽 형성을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문장이 안 필요한 문장이. 이건 안 필요한 문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능날은 그게 많은 것처럼 느껴져. 스포츠 클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봐도 예상 독자라는 거. 그럼 독자하면 독자에 맞는 거야. 학생하고 교사야. 근데 갑자기 정부가 나왔어. 많은 얘기 같지만 스포츠 클럽 얘기 같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논리 범주에서 벗어난 거지. 근데 영어 할 때 문맥상 빼야 될 단어 문장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니? 흐름에 맞지 않는 거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지. 뭐 갑자기 똑같은 게 스포츠 클럽인데 정부에게 그럼 그런 게 흐름이 안 맞는 거지. 그 뜻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팀들이 해석해 준 게 미친 거야. 그거는 첫 문장 보자마자 이 범주는 이건데 왜 얘가 튀어나와. 바로 답이 나와야 돼. 그걸 뭐 뜻으로 풀어 해석으로. 글쓰기인데 글쓰기 글 묻는 거는 오케이. 물은 물어보시고 영어 잘하는데 잘하겠지만 물어봐. 지금 수학 과탐 사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지난주에 우리 한 친구 사탐 질문하던데 좀 이따 설명해줄게. 좀 수업시간에. 그럼 오답률 1위 사탐 문제라는데 그 말도 안 돼. 그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 쓰레기 같은 문제. 좀 이따 다시 비문학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받으도록 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 떠올린 생각. 올해 실시한 체육대회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해서 올해 체육대회. 그럼 뭐야? 현행 체육대회 한계. 그러면 스포츠 클럽의 방식 새로 도입하면 방식 도입했을 때의 효과 스포츠 클럽 도입에도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 해결책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첫 번째 단락 우리 학교는 올해도 예전처럼 이런 종목으로 체육대회 했네. 됐지? 기억 지우면 되지. 그런데 나왔다는 건 한계네. 뭐 안 봐도 접속사 우리가 비문학 할 때 그런데나 하지만이 나오면 반대의 관점이 나오거나 앞에 것에 대한 한계. 근데 똑같이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게 체육대회야. 그럼 똑같은 주어부가 오면 이건 한계 문제점이라고 비문학에서 배웠어. 응. 됐어? 그럼 니은도 지으면 되지. 활동은 미흡하다. 실제로 학교 학생들은 인터뷰 본 결과 현행 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기 참여 기회가 적다라는 문제 제기. 이로 인해서 체육대회는 유지하되 이런 거 알아도 혹시라도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보면 그냥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유지는 하다 플러스 알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시험 문제거든. 한계를 보완하자.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방식이 뭐냐?
희망하는 종목을 반각 후에 자유롭게 경기 참여의 폭 확대, 그럼 효과지. 그러면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이니까 디귿 들어갔네. 방식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반가 후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방식 했으면 어떤 효과? 참여 폭이 확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거지. 그래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나고 출전 기회도 늘어나고 이런 얘기지. 그럼 효과 얘기했지. 그런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들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으나 체육대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도입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는 설명했어? 안 했어. 그럼 미음.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어. 야, 문제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지 않니? 이거지. 문제점 이거니까 나 이렇게 해결할 거야. 이건 없었어. 그 답은 5번인 거지. 됐지 뭐 그러면. 9번 남았지 그러면. 나는 4번, 5번부터 본다는 거지. 4번 봐봐. AC를 활용해서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이 학생들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럼 A. A는 뭔데? 도표보는 방식? 현재 뭐야? 불만족이 크지? 불만족이 74로 높아? 그러면 A를 반영을 안 했네. A 반영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그럼 오른쪽 이 선택지 서술할 때 현행의 불만족이라는 말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의 정서와 사회성이라는 건 C만 반영했네. 첫 문장 C에. 그간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기여. 뭐 이거 요거밖에 없네. 뭐. 그럼 둘 다를 반영 안 한 케이스지. 1번 한번 봐봐. A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근거로 제시하여 현행 체육대회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됐네. 뭐. 야, 여기에는 불만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라는 객관적인 설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완한 거지. 2번, 비를 활용해서 체육대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로 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의 체육대회라는 거에 한계는 뭐만 지적했냐면 뭐 일회성, 이것도 뭐 참여 기회가 적다였어. 그러면 여기에 일회성과 참여기에 적다는 있었지만 뭐는 없었어. 다양성 부족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B에서 32%인 요걸 활용하자. 그래야지 보완이 되는 거라고. 그냥 이 선택지 만든 게 아니야. 3번 C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C를 봤더니 뭐 학업 성적도 성취도가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5번 BC 둘 다 봐야 돼. BC를 활용해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상시적이고 C 보면 체육대회를 상식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어. 다양한 체육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B 다양한 체육활동이 있어 종목의 다양성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 됐어? 그러면 됐지 뭐. 늘 하자. 얘는 일시적으로 하잖아. 근데 상시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종목이 좁잖아. 다양하게 하자. 그럼 불만들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보완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 화법장을 어떻게 푸는지 잠깐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잠깐 쉬어.